지금까지 내가 항상 차를 이전하면서 남발을 못 바꿨던 이유가 엔진이 다 퍼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남발을 밖으로 갈 수가 없어. 어쩌다 보니 11대가 또 돼버렸네. 아, 곧 줄일 거야, 곧. 아, 비슷하네요. 4번으로 해주세요. 4번. 네. 자, 이제 남발을 바꾸니까 확실히 차가 영해 보여. 11년 12월식이니까 12년식이라고 봐도 되지. 오래돼 보이는 건 항상 난바판하고 겉에 외관이니까 세 자릿수 난바를 바꾸게 되면 좀 영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차를 이전하면서 난바를 못 바꿨던 이유가 엔진이 다 퍼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난바를 밖으로 갈 수가 없어. 서류만 이전하고 차 시동을 걸 때쯤이면 이제 만사 귀찮은 거지. 이렇게 지금처럼 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차를 이전한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난바 바꾸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 얘는 이제 진동이나 하체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션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주분께서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포기하시고 저한테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1인 신조더라고요.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실내나 다른 기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전을 했고, 몇 가지 하면 좀 비용은 나오겠지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타려고 일단 오일은 한번 교환을 했어요. 엔진 오일은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히려 한번 교환하고 타야 되니까, 이로써 11대의 차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줄이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 미만으로 차를 운영하는 게 내 목표인데 어쩌다 보니 11대가 또 돼버렸네. 아, 곧 줄일 거야, 곧. 일단 제일 짜증나는 거 요거. 끈적거림, 손에 자꾸 묻어. 그리고 핸들 너무 올드해. 이제부터 이 7시리즈의 복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미션의 충격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하고 진동하고 하체. 진동은 저는 아직 좀 참을만 하거든요. 물론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이때 나온 전기형 차들은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6단 미션의 경우는 밸브 바디의 분해 조립만 해도 미션 충격이 많이 줄어드는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뜯어서 밸브 바디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차량 하부에 들어와 보면 오일도 안 새요. 오일 여기 약간 묻어있는데 오일도 거의 안 새고,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엔진을 샀는데 차가 딸려온 느낌? 자, 여기 뒤에 와보면 뒤에 여기가 휠이 한번 깨지고 아마 용접을 해서 이렇게 갈아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못 써요. 여기도 그렇고 두 군데나 용접했네. 이 휠이 여기가 다 기스가 나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요. 이런 상태라면 휠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휠을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후륜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고속주행 시에 뒷타이어도 유턴을 할 때는 반대 방향, 주행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전환해서 차가 이렇게 갈 수 있게 후륜주행 옵션도 들어가 있어. 거기에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까지. 이게 완전 풀옵션이야. 오케이, 일단 뜯어봅시다. 미션 오일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상태인지. 와, 시커멓네. 근데 뭐 썩었다 할 정도는 아니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밸브 바디, BMW에서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변속을 하기 위해서 유압을 제어하네요. 솔레노이드 유압의 길을 정하는 유로. 그리고 이 위에 기판은 미션 컴퓨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미션 컴퓨터가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밸브 바디라는 명칭보다는 메카트로닉스라는 명칭이 더
올바른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같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여기 오일 한 방울 안 샜네. 이게 얘도 관리를 안 하던 차가 아니야. 가스켓 깔끔하네.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얘도 많이 들어갔다, 이거. 어큐뮬레이터 많이 눌렸네. 완전히 납작해졌잖아, 이거. 이 어큐뮬레이터는 이렇게 원래 새거가 이런 상태고 헌거가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예요. 좀 꽂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이게 깊숙이 들어가고 새거는 딱 맞아. 많이 차이 나지? 누르면 어떤 차이가? 누르면 변속 충격 생기더라고. 제테프 오리지널 6단은 볼트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정품은 이 꼭다리가 다르더라고요. 꼭다리 중국산 보니까 이 꼭다리가 이상해. 나중엔 또 꼭다리도 따라 하겠지. 아마 1차 주입하고 시동 걸면 미션 경고등이 들어올지도 몰라. 오일이 너무 빠져서 지금 여기에 차는 오일 양이 적으니까 빨아들이는 오일 양이 부족하거든. 경고등 들어오면 바로 끄고 다시 한 번 더 주입하고 그리고 시동 걸은 다음에 레벨링 해야 되거든. 이제 밸브 바디 오버를 하면 5시리즈는 안 그런데 7은 이 팬이 작잖아. 팬이 작아서 여기에 고여있는 오일 양이 되게 적어. 적다 보니까 처음에 시동 걸면 쭉 빨려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없어. 일단 시동 먼저 걸어서 경고등 안 들어오면 바로 2차 주입하고. 기대네. 어떤지. 자, 요 7시리즈는 오일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메카트로닉스를 분해해서 그 안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 교환을 하고 세척을 해서 다시 올리고 조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션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던 어댑테이션 값을 전부 소거해줘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20분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한 변속을 하다가 변속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느낌은 완전히 100% 없어졌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에는 꽝 하고 쳤으면 지금은 부드럽게 쿵 하고 치는 느낌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양호해졌는데, 운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완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미션이 변속할 때 딜레이도 되게 심했어요. 2단에서 웅 3단, 3단에서 잠깐 멈칫 4단, 그런 식의 딜레이가 있었는데 딜레이조차도 없어지고 있고 충격도 굉장히 적어졌어요. 굉장히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운행을 해봐야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은 미션 쪽에 어떤 트러블은 좀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상태는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 작업에서 이 정도 효과가 나왔으면. 이제 진동이 남았네요. 진동하고 에어컨이 약간 좀 덜 시원해요 지금. 이게 바람도 좀 약하고 아마 캐빈 에어 필터가 좀 막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진동이고 뭐고 일단 더운 걸 못 참으니까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일단은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다른 작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자, 빠이빠이. 근데 많이 좋아졌네. 처음 나올 때보다. 처음 나올 때는 완전히 좀 딜레이가 좀 심했는데 지금은 아예 충격조차도 없어지고 있는데 학습이 잘 되고 있나 봐. 만족스러워. 이 정도 작업으로. 필터 바꾸면 이 진동도 잡힐 것 같긴 한데. 하체 바꾸고 일단 매장 넘어갑시다. 좋아.